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나사렛 찬양대 지휘자 김호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의도 성복음교회 찬양교구 찬양대원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 다 같이 얼굴을 보면서 강의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이 빨리 올수 있게 열심히 중보기도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서도 2021년 4분기 찬양 세미나를 동영상으로 강의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요, 찬송과 이해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도약과 후퇴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받은 자들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이 위기의 팬데믹 시대도 절대 감사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교회 부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새롭게 변이하여 전파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도 이겨내야 합니다. 아직도 싸움은 장기적으로 갈것 같고 어쩌면 더 지독한, 더센 바이러스와 싸우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우리 찬양교구 식구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의 사명인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 찬송가에는 찬양자가 배우고 갖추어야 할 수많은 음악적인 지식과 성령님과의 영적 교감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은혜로운 정보들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그런 것들, 또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찬양대원님께서 찬송가를 부르실 때 필요한 그 수십 가지의 요소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만을 기본으로 오늘 강의를 하려 합니다. 첫째는 찬송가 가사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이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송가 발성법. 이렇게 세 가지만 오늘 잘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가 끝나더라도 이세 가지 요소만 명심해서 잘 지켜주시면 우리가 보다 더 나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1번 가사의 뜻 이해하기입니다. 찬송가 위에 오른쪽을 보면 작곡자나 작사자 이름이 있는데요. 그 작사자는 가사들을 성경 말씀이나 자신의 신앙 고백, 성령 체험을 하고 감동받은 시와 성령님의 응답받은 내용을 가사로 사용합니다. 이 가사 위에 영적으로 뜨겁고 신실한 작곡자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대한 작곡자들이 아름다운 곡조의 옷을 입혀서 완성된 영감 있는 찬양을 오롯이 예배만을 위한 그런 찬송 음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찬송의 대상은 수직 상향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만을 찬미하고
찬송가에는 수평적인 찬양, 교회 안에 성도님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즉 코이노니아를 자연 발생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능력과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모든 것을 승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승화란 어떤 현상이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 발전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겪게 하신 것도 은밀한 주님의 계획이고 뜻이라 믿습니다. 이 고통의 시대를 지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편하게 일상적으로 감사함을 모르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에게 무언가 특별히 깨닫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2년이라는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우리 찬양이 위기 가운데서 더욱 단련되어 잘 숙성되어져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부흥된 예배를 이끄는 찬양대로 거듭나라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12개 찬양대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매주마다 난이도가 높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실 때 이렇게 들어보면 왠지 긴장감이 떨어지고 정성이 부족하고 뭔가 형식적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혹내 음악 실력보다 내 능력보다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조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거는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찬송가를 부를수록 저 자신의 부족함을 매번 깨닫는 그런 겸손함을 주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주의자라고 팔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모든 찬송가를 꼭 불러보고 회중지휘나 지휘를 하자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님들이 연습 후에 다 성전으로 내려가시면 저는 반주자님과 함께 그날 부를 찬송가를 불러봅니다. 지금까지도 이 약속을 꾸준히 지킨 덕에 일어난 그런 깨달음과 현상은 제가 이태리 가서 7년간 배운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요즘에 가끔 놀랄 정도로 제 신앙이 절대 긍정, 절대 믿음, 또 절대 감사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참 신앙인으로서 변화되었다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사람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찬송가를 누군가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부르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도 떨립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저처럼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찬양하기란 목소리가 크다고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목소리를 작게 불러도 중심으로 부르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올리는 것은 우리가 준비된 신앙심이 필요하고
성령 체험, 또 각자가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수차례 넘으면서 인생의 쓴맛도 보면서 이래야 각 사람마다 특유의 그 깊은 그런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찬송가를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르는 사람의 신앙심을 다 들어보고 들여다 보이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찬송가는 너무나 익숙해서 다 아는 멜로디로, 또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연주자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그 연주자의 표정과 마음의 상태,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멘탈의 떨림,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모두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르게 찬양하는 우리들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언제나 담대함으로 완벽하게 찬송가를 표현해야 하는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실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반드시 찬송가 가사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작곡자의 신앙 체험, 성령 체험, 신앙의 어떤 삶의 고백, 이런 곡조가 찬송가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의 송은 칭송하다. 누구를요? 오직 하나님만 칭송합니다. 찬양의 양은 드날리다입니다. 찬송은 훌륭함을 기리어내다, 높이어 칭송하고 기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리고 칭송하는 행위는 모두 찬양이고, 찬송으로 음악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쓰고 있답니다. 그럼 찬송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찬송은 예배의 주요 여섯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수직 하향적인 그런 요소는 성경 봉독, 설교, 축도 이렇게 있고요. 수직 상향적인 들려 올려지는 것은 찬양, 기도, 헌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의 삼요소는 우리가 배웠을 때 의식주, 입고, 먹고, 자고. 또 음악의 3대 요소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멜로디, 리듬, 화성. 이렇게 아주 매우 중요한 것처럼 찬송은 예배에선 빠질 수 없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함부로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날로 이렇게 부흥하는 그큰 이유도 그 어떤 교회들보다 찬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이용훈 담임 목사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고 또 영화롭게 하고 찬양은 우리의 기도이고 간구이며 찬양은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산재물이며 우리의 최대 헌신입니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덕분에 요즘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또 찬양대석에서 지휘하는 것도 즐겁고 팬데믹 전보다도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졌고, 또 그동안의 불편함도 단련돼서 이젠 앞으로 오는 그런 더 강력하고 센 바이러스가 와도 넉넉하게 그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찬송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제가 제 경험으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은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고 올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찬송 부르기 전 기초적인 1단계는 찬송과 가사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긍정적인 마음을 끌어들여 이입을 하시고 언제나 밝은 표정 또 그리고 은혜로운 표정을 안 되시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지어내셔야 합니다. 보통 제가 썩은 미소라고 하죠. 썩소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찬양 드리기 전꼭 토요일 날이나 뭐 중요한 그런 찬양을 드리기 전에는 마귀들이 아주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시험에 빠지도록 이렇게 술술을 부립니다. 아, 여러분들도 늘상 교활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찬양 전에 사건과 사고를 주려고 늘 시험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찬양의 본질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요 마귀 놈들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제 생각입니다. 이런 놈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흔들고 우리 크리스천들을 아주 곤란하게 위기에 빠뜨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상하게 찬양 대원들 간 부딪히고 또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말을 굴곡시키고 변형시켜서 상당히 그 공동체를 이렇게 흐트려 치려는 그런 그 행동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마귀의 역할이다. 또 시기나 질투로 상당히 시험에 빠지게 되거나 좀 급격하게 찬양에 대한 그런 의욕이 꺾이게 되면 이것도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으시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이렇게 세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를 세게 이렇게 하시면 아마도 충분히 이런 그 시험을 넉넉하게 넘어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1단계 감정의 이입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사가 주는 뜻과 또 내가 표현하는 그런 감정이 교감하고 통일시켜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깊은 2단계인 마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마음은 감정을 다스리고 거칠고 모난 성품과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질 그리고 또 분노 장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조절 능력을 키워줍니다. 마음을 자꾸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 마음의 깊이는 바다처럼 깊고 우주와 같은 영원한 그런 영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적 세계에서는
언제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그때서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찬양이 즐거워지고 말씀이 아주 꿀보다도 달게 느껴지고 하루 종일 찬송을 하고 복음성가를 불러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늘 즐겁고 또 그 목소리가 커서 시끄럽지만 또 이렇게 가족들이 또 그 목소리 때문에 이렇게 구박을 해도 그래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음정이 좀 떨어진다, 뭐 음정이 좀 틀린다 그렇게 지적을 해도 지적을 받아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찬양이 매우 즐거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구 여러분들도 꾸준히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찬송가 연습을 하셔서 우리 찬양대 모든 대원님들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찬송을 하시고 감정도 잘 다스려서 자제력을 고취시켜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향기가 널리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좋은 성품으로 바뀌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저는 가끔 제 주변에서 이렇게 찬양하실 때 아주 기초적인 그런 그 감정도 없이 그냥 로봇 같이 이렇게 노래하시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형식적으로 찬양하고요. 영혼도 없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좀더 감정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더또 표정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쨌든 뭐못 알아듣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상당히 답답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도 없이 표정도 없이 오랜 시간 이렇게 늘 찬송과 찬양을 하다 보면 절대 2단계인 그 마음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눈높이에 맞게 자기가 느끼는 그런 스타일대로 굳어져서 우리 찬양을 듣는 분들과의 공감성이 떨어지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찬양하는 척 그렇게 돌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다가 우리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천국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전하 우리의 소망은 천국 나라에서도 주님 곁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하늘나라 찬양 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담지 못하면 절대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가식일 수 있고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또 우울감도 오게 되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느끼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힘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신 후에 사용시키려는 주님의 계획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 중에 만 가지 이유로 감사해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강의 뒤에 시간이 되면 한번 잠깐 한번 들어볼 텐데요.
만 가지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1000가지, 100가지. 이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10가지 정도로만 우리가 감사함을 진정 느끼면서 이렇게 사셔도 지금 정도의 코로나는 제가 볼때 아무것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흑연이라는 거를 한번 들어봤나요? 흑연. 이렇게 제가 그림에 이렇게 연필을 띄워놨는데요. 연필심 안에 있는 이 까만 연필심이 흑연입니다. 이 흑연과 이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의 주성분은 탄소 C, 예, 기호죠? 같다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근데 이 주성분은 같지만 결합이 바뀌면서 이게 완전히 다른 가치로 변화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흑연이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마그마, 다시죠, 용암, 이런 강렬한 그 고온과 또 우리 땅속 깊은 곳의 고압을 이겨내면서 또그 결합이 바뀌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손으로 잡은 이 정도의 다이아몬드 보석이라면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 되겠죠. 주성분은 같지만 고열과 고압을 견딘 그런 흑연이 완전히 다른 그런 다이아몬드의 삶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련은 우리를 분명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하신 계획과 고난의 시간도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 배웠던 노래 중에 지구도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고 아름다운 영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멜로디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지금과 같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위기를 벗어나는 아주 강렬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아주 간단한 이유임을 알게 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술적인 그런 음악을 전공하게 만든 찬양은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고 싶은 또 하나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 나사렛 찬양대 지휘자로 이렇게 확고하게 찬양관을 세우고 신앙관을 세워준 말씀이고 오늘 강의의 결론, 핵심,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고 이렇게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책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생각이 나시죠? 워낙 어렸을 때 배웠던 거라 많이 좀 잊혀지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도
과거의 영상이 그대로 노래 불렀던 선생님들 하며 그런 장면들이 다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인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리고 또 영원한 그런 나라를 갈수 있는 그런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민연부에서 이 배운 말씀이 제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였고, 또 우리 가정을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믿으시고 모두가 다큰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모두가 하나님께 보답의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찬양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제물의 종류에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뭐 몸으로 때우든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받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찬양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구의 인구가 한 78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찬양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각 찬양대로 또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다들 찬양으로 봉사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감사의 찬양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경 책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찬양을 어떤 수준까지 올려서 찬양을 하라고 쓰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라는 의미를 순으로 바꾸고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찬양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순하고 목숨을 순하고 뜻을 순하고 힘을 순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우리 교회 순복음 교회 스타일의 12개 찬양대의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로부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바로 이런 찬양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젠 우리 모두가 귀한 그런 달란트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는가 고민해 보시고 또 깨달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늘 세밀하게 또그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이렇게 들여다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산 찬양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을 다한 그런 예배의 찬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찬송가를 찬양을 드릴 때는 생각과 감정에서 또 감정에서 또 마음으로 마음은 또 영적으로 넘어가서 그 영적인 그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나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눌리지 마세요. 우리 모두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돼서 찬양을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고 올바르게 선택을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올바른 그런 선택을 하시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찬양을 드릴 때 숨겨왔던 그런 우리들의 신앙과 마음, 하나님은 다 들여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영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세속적으로 세상에 젖어서 일일이 계산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을 품고 흠이 많은 그런 찬양을 할지 우리는 지금 엄중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늘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어린이는 절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세속적이지도 않습니다. 영이 맑고 깨끗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심판대에 서서 생명 기록부에 써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시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을 이 시간 이후부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찬양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높은 점수를 받아 금멸 유관을 받으시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그 천국 나라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슨 땡땡땡 찬양대에서 누구누구는 정말 진심으로 찬양을 다하여
나에게 찬양을 드렸구나.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반드시 변화된 그런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와 복음송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 목적으로 작곡한 것이며, 복음성가는 복음의 목적으로 사람과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수평적인 노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찬송이 될수 없고, 그러나 가사 내용에 따라서는 간접 찬양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또 예배 중심이 예배의 의미를 담은 그런 가사라면 요즘 들어서 복음성가나 이 CCM도 예배 찬양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곡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CCM은 제가 좀 약간 입이 좀 불편해서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현대 유행하는 기독교 음악이라고도 합니다. 수평적인 그런 관계의 찬양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내용은 교회와 성도의 삶, 성도의 교제, 소명과 충성, 전도와 선교 등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다짐하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은 간접 찬송이며 오늘날의 CCM 장르는 빠르게 예배 찬양과 대중 찬양을 융합하고 교차하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성가처럼 찬송가에도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그런 내용의 찬송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성도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찬양은 영국 침례교 파우셋 목사가 형제 사랑이란 찬송시를 써서 그 찬송집에 수록한 것인데요. 시골에 있는 작은 그 교회 목사님이셨던 분이 런던의 큰 교회에 이렇게 천명을 받아서 이렇게 떠나려고 했는데 그동안 정들었던 그런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성공이란 표현은 그런데 그 대형교회 그 천명을 하늘의 뜻을 취소하고 그 천명을 취소한 후그 자리에서 이 찬송과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 곡을 한번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찬송가에는 뭐 이런 여러 다양한 그런 내용의 곡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교회에서 잘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찬송가 221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221장 이런 음악의 스타일은 좋아하진 않고요. 저는 좀 더, 찬송 스타일이 좀더 뜨겁고 파워가 넘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성악 발성적으로 클라이막스 한계점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도달한 그런 그 압력이 높은 그런 찬양을 좋아하고 또 감정 충만, 성령 충만한 찬양을 매우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런 찬양을 주의할 것은 그 충만함과 그 음악적인 그런 느낌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100을 넘어서서 흘러넘치면 그 예술성이나 음악성은 또 오히려 또 해가 되기 때문에 지휘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그 100에서 한1% 부족한 그런
그 절제력을 갖고 찬양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그런 감각 쪽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찬양을 하시되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또 너무 또 돌같이 막대기같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교회 음악의 유형전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성가곡, 찬양, 찬송, 송영, 곡만이 아니라 넓게 성경을 내용으로 한 전도, 간증 등의 복음성이나 CCM 등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찬송곡은 수직이든 수평이든 예배를 목적으로 쓰인 회중들에 의해 불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찬송가의 송영곡들이 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가대에 의해 불려지고 예배 처음을 알리고 또 끝에 연주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송영성, 사도신경성, 뭐 기도성, 뭐 이렇게 패배성 이렇게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알리는 이런 그 임례성 송영은 항상 우리 교회 스타일에 맞게 규모 있게 성령 충만하게 예배 시작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아주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소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건데요. 그 예배 맨 마지막에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항상 우리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필수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찬송가 분류. 우리 찬송가 분류에는요, 전통 찬송가, 찬송가를 힘이라고 이렇게 받았는데요. 전통 찬송가, tradition hymn, 종교개혁 이후 탄생한 마틴 루트에 의해 만들어진 독일 코랄과 프랑스의 케빈을 중심으로 16세기에서 17세기 말까지의 찬송을 말합니다. 찬송가 힘스. 18세기 초에서 19세기 말, 미국의 후기 신앙 부흥 운동 전까지 구분하고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 아이작 왓츠 메토디스트 웰즈 형제 뉴턴 등의 신앙 체험적인 영국 특유 찬송가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성가, 예. 이 복음성가는 미국을 중심으로 독일 전쟁 1775년부터 1783년간 치른 뒤 한동안 영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주관적 신앙 체험적인 찬송가로 창작되었으나 19세기 후반 신앙 부흥 운동의 물결을 타고 복음 전파를 위해 창작된 찬송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찬송가는 합동. 근데 합동에는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이렇게 있죠. 1949년에 586곡을 모아 발행하고 1950년 3월 4일 사성부 찬송가도 발행했으나 악보를 보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널리 보급은 되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가 사용하는 새 찬송가 21세기 찬송가는 2006년 11월에 645곡을 선정하여 출판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앞으로 나올 찬송가들이 계속 있을 텐데요. 계속 그 찬송가 연구회인가요?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찬송가를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는 우리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 조용규 원로 목사님께서 작시한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가 308자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곡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복음성가와 CCM은 지금 동시대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아주 기독교 음악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문화 환경 속에서 성장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시대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CCM은 시대, 신세대 교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기독교 음악입니다. 특히 오락적이고 자극적인 대중음악에 빠져있는 기독교 청소년, 청년들에게 현재 스타일의 음악과 함께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아주 건전한 대용 음악으로서의 큰 가치가 있습니다. 주로 반대 입장에서 있는 고지식한 교육자나 기성세대들, 교인들은 현 시대 대중음악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경험 또 안목이 다른 사람들이거나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CCM 중에서 성공적으로 예배 안으로 이제 앞으로 불려지고 또 굉장히 큰 은혜를 끼칠 만한 곡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올렸는데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아실 겁니다. 한번 이 찬양 한번 앞에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저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엄청난 그런 감동과 큰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곡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적인 그 스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스타일 앞에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스타일도 좋고 한국 스타일도 참 좋죠. 이렇게 CCM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한번 찬양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또잘 알려진 그런 곡이 있습니다. 곡은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단하죠? 저희도 얼마 전에 우리 나사렛 차잉대에 계시는 김효현 선생님께서 이 찬양을 올렸었는데, 그때도 정말 큰 은혜가 이렇게 아주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그런 곡으로 기억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모든 정상적인 그런 생활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는 어쨌든 미국 스타일, 하나는 한국 스타일. 우리 한국이 뭐 워낙 요즘에 K문화다 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 어떤 그런 그 대중문화와 예술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 밑바탕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성장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큰 그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CCM은 찬양 시에 좀 주의할 게좀 있어요. 너무 인간 중심의 예배로 이렇게 불리거나 예배 음악으로 사용하거나 또 보금송과 CCM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CCM이 너무 찬송가를 압도해 버리는 CCM은 알아도 찬송가를 모르는 이런 경우를 만들어 버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청곡하실 때 너무 세속적으로 재즈나 팝이나 뭐 가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찬송가를 트로트 반주기에 맞춰서 부흥 집회를 하는 거를 이제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는데, 좀 적당한 그런 수준에서 찬양을 찬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세속적이지 말 것, 또 너무 유행에 따라서 찬양하지 말 것을 이제 제가 볼때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성대를 한번 이렇게 위에서 찍은 그런 사진, 그림입니다.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목그 후두 안에 이런 성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두 안에 성대를 보시면 우리가 숨을 쉬거나 이 마우스 끝에 보이시죠? 숨을 쉬거나 이렇게 뭐죠? 메자보채? 뭐 이렇게 반만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그런 성대입니다. 그리고 노래할 때는 이렇게 말할 때나 노래할 때 성대가 닫혀서 이 성대가 이제 떨게 되면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음성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우리 그 대원님들의 음성을 들어보면 의외로 이렇게 성대가 편마비가 되어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좀 약간 짝짝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 노래할 때 보면 이렇게 한쪽 성대가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좀 열려 있는 그런 음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성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음성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좀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좀더 심하면 이렇게 양쪽이 마비가 돼서 이렇게 말을 안 듣거나 이렇게 완전히 열려버리는 이렇게 이런 성대도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할 때와 발성 때의 나의 성대는 어떻게 이렇게 떨고 있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실 때에 숨이 짧아지거나 이제 음색, 딤브로라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좀더더 좋은 음성을 만들기 원하시면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병원 가셔서 그 카메라로 한번 성대 검사를 해보시고. 문제가 없는지 또 어떤 사람 중에 결절 같은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쉰 소리가 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대 찬양대원들한테는
이 성대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성대가 천마비가 오고 찌그러질까, 벌어질까라는 그 이유가, 이렇게 우리의 몸은 악기처럼, 예, 좋은 악기처럼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서야 되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누워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고, 뭐, 컴퓨터를 오래 하시고 하다 보면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그 골반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척추는 여기서부터 휘게 될 것이고, 이 흉추에서 잡고 있는 이 성대 근육은 아마도, 예, 아마도는 아니고 제가 볼 때도 거의 100%일 겁니다. 예, 이렇게 성대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벌어지거나 말을 안 듣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찬양하시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습 시간, 우리 연습 시간에 보면 앉아 있는 대원들 보면 이게 올바른 자세처럼 앉아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앉거나 예, 또좀 이렇게 다리가 좀 짧거나 의자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들려버리면 굉장히 허리에 오는 그런 뭐라 그러나 힘이 가해져서 디스크가 오거나 중요한 것은 호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짧아지고 편안하게 성대를 떨수 없다라는 것은 뭐 이것은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자세, 노래할 때요 자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등받이를 좀 떼고 이렇게 몸 척추를 바르게 세우시고 이 십의 근육으로 척추를 잘 세워서 숙여지거나 이렇게 한쪽으로 휘지 않게 이렇게 앉으셔서 연습을 하셔야 올바른 음정과 올바른 그런 발음, 음악을 할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숙이거나 그러면 지휘자를 볼수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표정이 됐다라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런 온전한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렇게 좋은 표정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좋은 표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표정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런 표정을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 한60% 정도는 이런 표정이 없는 그다음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이런 표정도 되고요. 약간 좀 넋이 나간 이런 표정들. 요 밑에는 조금 예, 많이 추운 것 같은데요. 이런 표정을 우리가 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찬양을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대단한 그런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정으로 성령 충만한 찬양을 드린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오른쪽 아래 이 표정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표정인가요? 가끔, 아주 가끔 이런 표정으로 찬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표정. 자, 어떻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예, 아주 많이 놀란 듯한 그런 표정. 예, 지금 이 아기의 마음도, 똑같이 표정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런 표정들 보시고요. 자, 여기 있는 표정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추천하는 표정입니다. 찾다가 너무나 확신에 차 있고 눈도 살아 있고 입모양도 너무 이쁘죠. 혀가 좀 약간 들린 거 외에는
아주 완벽한 찬양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은 이런 표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너무나, 참, 예, 보고 또 봐도 지루하지 않은 그런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요 위에 있는 이그 저희 교회 심벌인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 이 심벌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건 한번 제가 심벌을 눕혀놔 봤어요. 입도 이게 사람이 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입을 이렇게 열질 않아요. 그러면 전혀 이그 심벌이나 이 마크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발음은 항상 이렇게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 정확하게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결론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즐겁다 이런 느낌의 뜻이 아니라 진정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표정이 감정과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찬양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그런 마음은 우리 얼굴에서 표정에서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표정을 칠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연습 시간을 좀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박자는 템포라고 하는데요. 또 템포는 시간, 이렇게 해서 다 비슷한 그런 의미인데, 시간을 잘 지키는 좀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악의 기본 요소, 3요소 중 하나가 박자인 건다 아시죠? 시간을 잘안 지키는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불성실한 사람은 박자 개념이, 시간 개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원은 박자를 정확하게 맞힐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찬송,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12개 찬양대가 시간을 잘 지키고 박자를 잘 지키는 그런 찬양대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12개 찬양대가 이전 세계 수많은 그런 찬양대들 가운데서 모범과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창의대 대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